재벌 3세 4층 30억 원대 사기 행각,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의 결혼 발표 등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 청조가 재판에서도 공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전 청조는 어제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검사의 신문에 경호실장 이 씨와 남현희라고 말했습니다. 전 청조는 또 투자금 일부를 미국 달러로 편취해 이 씨와 남현희, 저 이렇게 셋이 나눠서 환전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. 경호실장 이 씨는 전 청조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. 이 씨 측은 전 청조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남현희 씨 공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